어머니 어디 가세요? 우리 아들 집이 아들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가보려고 그래요. 아들이요? 예. 아들 누구요? 우리 가희 아빠요. 아, 가희 아빠요? 예. 가희 아빠 따로 살고 있어요? 예. 혼자서 통 먹지도 못하는 아들이 걱정돼 모처럼 들여다보러 갈 참입니다. 애비야, 엄마 왔어. 응. 뭐 하고 있었어? 뭐 하세요? 응. 밥 잘 먹고 있었어? 네. 좀 잘 먹는 게 안 먹는 게. 가희 씨와 쌍둥이였던 딸을 희소병으로 잃고 병원비로 진 빚을 갚느라 고생했던 아들은 건강이 온전치 않습니다. 아드님이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? 뇌경색 때문에 그래요. 활동. 뇌경색 때문에 몸이 안 좋으세요? 네. 거동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. 좀 불편해요. 어지럼증과 떨림 증상이 심해 제대로 챙겨 먹기도 힘든 아들. 딸 가희 씨도 모자라 자신까지 어머니께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늘 죄인 같습니다. 좀 안쓰럽고 미안하죠. 내가 안 아파야지 되는데 아파서 엄마가 계속 고생하는 거구나. 마음이 아파요. 아이도 지금 혼자 돌보고 계시잖아요. 네. 그것도 가희한테 잘못했죠. 내가 같이 있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여건이 안 되고. 약으로 하루하루 견뎌보지만 나아지지 않는 날들. 그래도 어머니 정성이 담긴 음식은 보약이나 진배 없다고 하니 오늘만큼은 맛있게 먹고 조금이라도 기운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따라 줬지? 안 많어. 그냥 먹어. 다 먹어. 그리고 약 먹어. 같이 살면 좋은데. 그러니까 얼렁얼렁 나서야지. 내가 같이 살면 엄마가 더 힘들어. 힘들을 때 같이 살아야지. 아들이라도 얼른 건강을 되찾아야 마음이라도 편하게 눈 감을 텐데. 아들도 손녀도 곁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투성이니